완전 그 영화제의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올해는 20대의 청춘들이 많이 보이고 GV 때도 예술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리한 부분까지 잘 잡아주셔서 앞으로 한국 영화가 또 잘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또 전주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이제 전주 영화를 찾아왔었는데요. 작은 도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퀄리티 높게 상영되고 있다는 거가 너무 놀라웠던 점이었어요. 한옥 마을도 볼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저렴하게 먹고 비싸지 않은 영화 티켓에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젊은 대학생들 많이 와주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카파 특별전 순회보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4학년 복영이나 이런 작품을 또 DVD 소장하고 있는데 스크린으로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알고 있던 배우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반갑게 재밌게 봤습니다. 카파 특별전 괴물 보고 나왔습니다. 극장이라든지 OTT에서 볼 수 없는 시대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귀한 경험이었고, 유명한 감독분들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영화여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경쟁작으로 상영하게 된 믿을 수 있는 사람 팀입니다. 이번에 카파 40주년 정말 축하드리며 영원히 저와 같은 영화인들이 계속 양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화이팅! 한국영화아카데미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영화계의 주축으로서 잘 이끌어 오셨다. 거기에 주축 멤버들이 우리 아카데미 출신들이 많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영화 사랑하는 모든 팬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탄생하는 시점이라 여러 시행착오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작가님들, 이청준 씨를 비롯해서 초빙해서 우리한테 얘기 듣게 하고, 제일 좋았던 것은 이제 역시 이게 영화 아카데미의 장점인 것 같은데 동기들끼리 서로 역할 맡고 나누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깊은 우정과 반목이 동시에 쌓이는 거. 굉장히 젊었을 때 정말 원초경처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제가 아이가 4살일 때 데뷔를 했는데 3살일 때도 2살일 때도 그 아이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순간마다 자꾸 울먹울먹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홍아, 너한테도 네 인생이 있듯이 엄마한테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4살짜리한테 했는데 지금 올해 이 영화제에 같이 왔어요. 이 아이가 공교롭게도 영화과를 갔어요. 오늘 같은 날이 오더라고요. 정말 건강하게 버티고 스스로를 믿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 학부에서 이제 영화를 전공을 했었는데 학부에서 주로 배운 건 거의 영화사, 영화평론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어요. 영화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스승을 찾는다? 라는 차원으로 영화 아카데미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배운 거는 예산하고 약속, 일정.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협업을, 어떻게 협업을 해야 이 과정이 원활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았고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었죠. 영화나 어떤 영상을 만드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거, 빛의 실천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그 이 어둠을 빛의 실천으로, 빛의 실험으로 같이 걸어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0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그 안에 엄청난 사람들의 노고랑 애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영화랑 예술을 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재들만 간다는 카파 40년 화이팅! 100년까지 갑시다. 개인적으로 카파에서 하는 영화들 진짜 좋아하는데 앞으로도 좀 좋은 영화인들이나 배우들이나 많이 작품들 나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